제 최애 블러 립 제형 중에 케이스 이슈만 아니면 아 정말 돈값 하는 블러셔를 샀다, 티나서 실패했다 하셨던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 언니 오늘 애교살 못 썼어요 라는 질문 받고 꼭 사서 메이크업 퀄리티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제가 신상들 써본 것들 모여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써왔던 신상템들 어땠는지 좀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아주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좋았던 것도 있고 별로였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한 저의 후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AOU 매트 포슬밤이에요. 이번에 이 포슬밤이 새로운 컬러가 또 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쇼츠로 제가 발색 리뷰를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 AOU 포슬밤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매트 립 표현이 너무 예뻐요. 블러링한 그 표현도 예쁜데 입술도 되게 편하거든요. 제형끼리 섞어 발라도 정말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컬러씩 믹스해서 바르는데 제 최애 블러 립 제형 중에 이 제품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포슬밤도 있고 피에 푸딩 팟도 있고 웨이크메이크 오브 블러링 팟도 최근에 나오고 홀리카 홀리카 것도 그렇고 팟 타입 제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보통의 이제 팟 타입으로 된 것들이 살짝 흰기가 있거든요. 블러셔를 겸해서 같이 쓰라고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발색이 엄청 진한 느낌보다 블러리하게 좀 뽀용하게 발색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슬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색이 정말 예뻐요. 포슬밤 안 써본 친구들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고 발라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번 써보면 이 포슬밤은 제형이 주는 느낌도 예쁘고 각질도 약간 있을 때 발라도 그렇게 텁텁하지 않게 발려져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매트 립 제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팟타입 제품 립에 저는 주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AOU 포슬밤을 구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원대 초반이고 헤메콜 앱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컬러들도 예쁘고 특히나 이 포근밤이 블러셔로 썼을 때 정말 예뻐요. 이게 약간 이런 색인데 얘를 또 이렇게 펴발라주면은 뮤트한 핑크 느낌? 블러셔로 써주거나 베이스 립으로 썼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많이 쓰는 게 이거 빨간밤이에요. 오늘도 제가 안쪽 포인트로 빨간밤을 사용을 해줬거든요. 이 빨간밤도 컬러가 요렇게 진하잖아요. 블러링을 했을 때 엄청 흰기 있게 뽀용해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블렌딩 하기 전, 블렌딩 하기 후. 근데 입술에 올렸을 때 이게 정말 예뻐요. 저는 포인트 컬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 빨간 밤을 포인트로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발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오버 블러링 팟.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블렌딩이 정말 잘 돼요. 블렌딩이 엄청 소프트하게 돼가지고 저는 솔직히 입술에 올려도 예쁘지만 제가 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위는 여기 눈가라든지 볼 부분이나 팔레트 없이 색조 제품이 지금 딱 이거밖에 없다 했을 때 그냥 아이섀도우용으로 써도 예뻤어요. 블렌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지금 포슬밤이거든요. 이 포슬밤의 퍼짐이나 이런 거 비해서 오버 블러링 팝 보시면은 이 블렌딩이 너무 훨씬 잘 돼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블러셔로 막 쓰기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얘가 좀 입술에 바르기 좋은 거라면 립에 발라도 되지만 사실 립에 발랐을 때 약간 흰기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오버 블러링 팟 솔직히 예쁘긴 예쁜데 입술 위주로 나는 쓸 거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고 싶어요. 입술에도 쓰고 블러셔로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입술에 바를 거다 하시는 분들은 1호랑 5호가 제일 라이트한 컬러감이에요. 4호, 8호가 제일 진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립에 바르실 분들은 4호, 8호 조금 더 진한 컬러 구매해보셔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컬러감을 이렇게 좀 쿨한 거, 웜한 거 두 라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명도, 채도가 좀 나뉘어져서 나와가지고 고르실 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 5호는 저도 라이트톤이지만 거의 베이스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컬러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사실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번에 요게 웨이크메이크에서 뚜껑 같은 게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요즘 파우더가 다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상위권으로 꼽힐 정도로 파우더가 입자가 굉장히 곱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파우더 제형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추천드리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파우더가 잘 새가지고 막 가방 안에서 파우더가 터져 있다든지 이런 사고들? 이걸 사고 싶은데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파우더 자체가 이제 컬러 파우더로 나와가지고 블루, 라벤더, 그린 이렇게 해서 톤업도 하면서 코렉팅 약간 해주는 그런 느낌의 파우더예요. 근데 저는 다른 컬러보다 이 페일 클리어를 제일 잘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형식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 파우더 제형이 너무 좋아서 하나 갖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는 얘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왠지 가방에 들고 다니면 이거 살 것 같아. 케이스 리뉴얼이 됐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사볼만 한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태까지 이거 파우더 좋았다 이거 좀 써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케이스 이슈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께 강강강강 강추하고 싶을 정도의 파우더기는 합니다. 제가 최근에 속눈썹 리뷰 콘텐츠에서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필리밀리랑 다인쌤이랑 함께 만나서 속눈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 속눈썹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몇 개째 구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쓴 거는 이거 또렷데일리. 제가 속눈썹 콘텐츠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0mm, 11mm가 없고 9mm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마스카라로 살짝 연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9mm여가지고 짧은 거는 이 속눈썹에 위에다 붙여주고 있어요. 속눈썹 좀 밑에다 붙였을 땐 이렇게 묻히는 느낌이었는데 위에다 붙였을 때 이렇게 또 또렷하게 잘 눈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저는 위에다 붙이면서 이거를 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닥가닥 속눈썹을 원래 잘 썼는데 가닥 속눈썹이 하나하나 이렇게 심듯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이면은 진짜 속눈썹 붙이는데 시간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4, 5개 이렇게만 붙이면 되니까 금방 붙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속눈썹 붙이기도 아마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에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이크업이 뭐 크게 뭐가 다르게 예쁘다기보다 속눈썹이 좀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줘서 메이크업도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거 속눈썹 저는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세척도 해봤거든요. 근데 세척해서 쓰기에는 이게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구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할인할 때 막 오특할 때 이럴 때 좀 쟁이려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제대로 마음에 들었던 언더 속눈썹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여기 언더에 속눈썹이 나지 않는 사람이라서 언더 속눈썹 메이크업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걸 써보면은 언더 속눈썹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티나는 거. 원래 내 속눈썹 붙인 거 마냥의 그런 무드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속눈썹 없는 사람이 속눈썹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좋은 그런 속눈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내추럴 언더인데 요즘에 제 메이크업에 정말 많은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눈썹입니다. 왜냐면 언더를 한번 붙이기 시작했더니 이제 언더를 안 붙인 게 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필수로 언더를 붙이거든요. 이 언더를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차이도 되게 크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언더 속눈썹 난 그동안 다 너무 티나서 실패했다 하셨던 분들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얇게 딱 이렇게 두 가닥으로 요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뜯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그 방향이 휜다든지 이렇게 모아져 있던 게 이렇게 뜯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말 섬세하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언더 속눈썹 그동안 많이 실패해보셨던 분들은 요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헤라에서 블러셔가 나왔거든요. 거의 하나당 4, 5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총 5컬러가 나왔는데 정말 돈값하는
블러셔를 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좀 영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리뷰도 따로 할 예정인데 일단 컬러가 엄청 뽀용하고 막 흰기 있고 이런 블러셔가 아니라 내 속살에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이 광이 또 촤르르르 올라오거든요. 이 고급스러운 블러셔 무드를 연출해주는데 엄청 진하거나 뭐 뭉치게 발린다든지 이런 거 하나 없이 발색이 되게 잘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내장 브러쉬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서 저는 이걸로 그냥 발색을 했거든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발레틱인데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뮤트해 보여요. 좀 약간 칙칙해 보일 것 같은데 이랬는데 발색을 해보면 굉장히 무드 있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블러셔 컬러들이 다 흔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해주는 그런 블러셔로 나와서 이거는 블러셔 덕후다?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갑하는 블러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신상 쿠션들이 좀 많은데 루나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이거 겟레디 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일단 이거 메쉬망인데 여기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형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저는 피부가 좀 얇은 편인데 이렇게 두꺼운 제형 올렸을 때 되게 잘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얇게 바른다고 해서 발랐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피부 표현이 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자라든지 눈가라든지 거의 할머니 필터 쓴 것처럼 주름 끼임이 너무 심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널찍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정말 무너짐도 없고 되게 예쁘게 발렸는데 주름이 너무 심하게 져가지고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다 하신 분들은 인생 쿠션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좀 많이 지는 그런 피부여서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약간의 다크닝도 좀 느꼈습니다. 이 제품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거니까 좀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름 부각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보다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인데 본인도 주름 부각이 있기는 있지만 저처럼 그렇게 심하게 주름 부각이 되진 않았다고 하시면서 되게 잘 쓰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기도 있다는 점,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퓨에 쿠션 에그픽 커버입니다. 저는 1.5호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퓨에서 새로운 쿠션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파란색 쿠션 있잖아요. 퓨 글래스를 약간의 리뉴얼을 해서 나온 쿠션이라면 이거는 그냥 퓨에서 다시 새로 나온 쿠션이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매트 쿠션 말고 그냥 새로 나온 쿠션인데 일단 다크닝 없고요.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파우더 조합도 너무 괜찮고요. 오늘도 요거 쿠션 썼거든요. 일단 피부 표현이 저는 깔끔하게 예쁘게 마무리된 느낌이라서 최근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여기 퓨 행사를 가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들었거든요. 거기 퓨 화보집이 있었는데 그 모델분이 피부가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약간의 피부 보정들을 다 하고 나와요. 근데 이 화보집이 피부 보정을 안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피부 표현을 예쁘게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피부 표현이 별로다 이러면은 손이 안 가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잘 썼습니다 최근에.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생각보다 매트하게 나와서 약간의 들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좀 떴거든요. 근데 스킨케어 잘 해주면은 그 들뜨는 부분 없었고 파우더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뭔가 고정력도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고정력도 좋은데 그 파우더랑 썼을 때 더 뭔가 시너지가 확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저는 수정 화장은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 위에 덧바르고 덧바르고 덧바르면 거기가 조금 약간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력이 좀 좋아서 그런지 덧바르고 덧바르면 약간 그 부분만 좀 뭉치게 발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후기는 덧바르기 막 수정 화장이 엄청 잘 되기보다 고정력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졌고요. 다크닝도 거의 없다고 느껴져서 피부 표현이라든지 피부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약간 또 화사하게 나온 편이에요. 요즘 좀 쿠션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나온 편이잖아요. 21호에서 19 정도 쓰는데 1.5호도 그러니까 엄청 화사하기보다 약간 반톤 정도 톤업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게 나왔다. 제가 아는 언니가 자기는 피글래스 원래 00호를 쓴대요.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좀 밝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밝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입 주변에 약간 들뜸 있을 수 있고 각질이 좀 많은 피부 요런 분들께는 좀 비추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각질 부각 느끼실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피부 표현이 예뻐서 마음에 들더라고. 3CE의 피팅 메쉬 쿠션이에요. 저는 뉴트럴 사용해줬는데 제가 최근에도 메이크업 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요거는 메쉬망으로 된 쿠션입니다. 저는 메쉬망 쿠션이 대체적으로 좀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것도 괜찮았어요. 피 쿠션보다 얘가 조금 더 얇게 올라가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가볍게 베이스가 올라가지는데 너무 피부에 커버할 게 좀 많다 하시는 분들 컨실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커버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추럴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이 돼요. 그리고 다크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괜찮은 쿠션이었는데 커버력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피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얘는 살짝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도 그런 무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썼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부분 스킨케어 잘 못해준 부분에 뜨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스킨케어 잘 해주면 안 뜨더라고요. 막 몽글몽글하게 끼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쿠션 디자인도 좀 이번에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CE가 좀 비싼 브랜드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지 잘 안 샀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오고 3CE 쿠션을 제가 많이 안 써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봤는데 가격 때문에 엄청 강추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나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볼 만한 그런 쿠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커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되게 내추럴하고 얇고 가볍게 올라가는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피부 그 자연스러운 광이 예쁘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뮤즈에서 이번에 헬로키티랑 콜라보 했잖아요. 아이컬러 팔레트 피치 가든 이 팔레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전에 이걸로 메이크업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쿠션도 나오고 막 다른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이 팔레트는 전반적으로 이 진한 컬러 하나 빼면은 음영 컬러가 정말 적은 그런 팔레트 돼요. 그래서 발색을 다 해봤을 때도 뭘로 음영을 넣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팔레트인데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이 팔레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음영 하나만으로도 일단 음영이 들어가지기는 하지만 매트 제형도 아니고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팔레트랑 섞어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팔레트 하나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고 싶은 팔레트예요. 근데 글리터를 좋아하고 애교살 메이크업에 좀 진심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가운데 이게 저는 무펄 화이트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글리터가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은근히. 이 9구에 매트가 딱 두 컬러밖에 없고 나머지가 글리터랑 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매트파다 하시는 분들께도 비추하는 팔레트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또 되게 잘 쓴 게 오늘 메이크업도 보시면은 여기 이 제가 눈썹 뼈 쪽이라든지 여기 눈 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요걸로 밝혀줬거든요. 근데 요런 포인트들을 사용할 때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요 컬러가 좀 저는 메리트 있게 느껴졌고 여기 나머지에 들어가 있는 글리터들도 애교살에 썼을 때 너무 예뻐요. 이 애교살 메이크업도 이 팔레트로 한 거거든요. 근데 애교살 메이크업에 진심이신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그 메이크업 이후에 이 팔레트에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 뭐 팔레트를 여러 개 구매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메이크업 은근히 많이 하는데 제가 쇼츠 촬영할 때도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나올 때 많았는데 오늘 메이크업 뭐 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걸로 메이크업 많이 했습니다. 구성적인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으나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글리터들이 다 예쁘더라고요. 언더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렇게 무드가 나오거든요. 매트 두 컬러랑 음영 컬러 이렇게 딱 세 컬러만 썼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교살에 집중을 하면은 이런 메이크업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가운데 있는 이 컬러를 너무 잘 써가지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릴바르에서 여러분 새로운 하이라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몰에서만 런칭돼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SNS 광고 보고 알았거든요? 제가 릴리바이레드 하이라이터를 잘 몰랐는데 이게 글로우 베일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터가 엄청 강하게 하이라이팅을 해주기보다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들어가져요. 제가 클리오 말랑반주, 글린트 밀키문, 글로우 베일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요거 두 개는 조금 빔이 화려한 편에 비해서 요거는 빔이 조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이 릴리바이레드 글로우 베일은 빔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좀 더 내추럴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하이라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썬빔은 선셋 같은 같은 메이크업 있잖아요. 최근에 막 선셋 메이크업 요런 메이크업에 쓰이면 예쁠 것 같은 하이라이터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에 있는 하이라이터를 전체 다 구매를 해봤거든요. 썬빔 전에 나온 게 슈가빔인데 요거는 더 화이티쉬예요. 썬빔은 약간 볼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가 하이라이팅으로는 슈가빔이 더 좋기는 좋더라고요. 썬빔은 약간 피부 밝은 사람들이 썼을 때는 이렇게 하이라이팅보다 약간의 광의 무드가 좀 더 느껴지는 정도? 근데 하이라이터를 대부분 이렇게 좀 밝혀주는 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제가 코는 일부러 다른 거 썼는데 피부톤이 밝으신 분한테는 이 썬빔이 좀 어두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슈가빔이 좀 더 저는 마음에 들었고 얘는 애교살에 썼을 때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했을 때 언니 오늘 애교살 못 썼어요? 라는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로 애교살 해줬었거든요.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웜톤 분들 쓰실 때 조금 이 선셋은 그 햇볕에 그을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이라이팅이 들어가지고 하이라이터 광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슈가빔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빔 이렇게 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빔이 좀 약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밀리에서 상은 언니와 함께 3종 브러쉬를 새로 출시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클래스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브러쉬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떻게 쓰면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왔어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왜 삼각형일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쓸 때 둥근 브러쉬보다 이런 모서리 부분 쓸어줄 때 이 삼각형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데를 짠 다음에 너무 이렇게 다 깊숙하게 묻히지 마시고 좀 3분의 1 정도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쓱쓱 쓸어주면 요철 커버,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가볍게 올라가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지도 결자국도 거의 안 나는데 발림성이 너무 부드럽고 얇게 베이스가 올라가지다 보니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모공 커버에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브러쉬는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모공 있는 피부가 아니고 해가지고 요거보다 더 혹했던 건 요거였어요. 요거 하이라이터 듀오 브러쉬인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브러쉬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진짜 너무 괜찮은 게 오늘도 제가 하이라이터 요 브러쉬로 올려줬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터 올릴 때 텁텁하게 올라간다든지 손으로 발색했을 때 예쁘게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사용하면 이렇게 예쁘게 빔을 발사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이라이터 바르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이라이터 묻히고 살짝 털어준 다음에 살살살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광이 표현이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만 원대예요. 가성비도 대박이죠? 작은 브러쉬도 좋은 게 여러분 여기 눈 밑에 하이라이터 넣어줄 때 이렇게 코 앞부분 진주화를 여기다 탁 박아줄 때 쓰기도 좋고요. 사실 저는 이걸 여러 개 샀던 이유가 쉬머한 거라든지 자잘자잘한 글리터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줄 때도 쓰기가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돈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 브러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브러쉬가 꼭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라고 해서 하이라이터만 쓰라는 법이 없어요. 이걸로 블러셔 올려주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브러쉬라서 이번에 이 상은 언니와 함께 만든 브러쉬는 꼭 사서 메이크업 퀄리티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하나 더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신상템들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팔레트는 요거 썼어요. 피치가든. 요거 두 개를 베이스, 이걸 음영 넣어준 다음에 요걸로 약간 하이라이팅을 해줬고요. 여기 눈 밑에 여기 이거 하이라이팅 해주고 요렇게 두 개 사용해서 애교살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헤라의 발레틱. 하이라이터 여기 볼 부분은요, 릴리바이레드 러브빈 글로우 베일 썬빔. 립은 여러분 넛브라운을 베이스로 깔고 빨간 밤을 안쪽에 포인트로 넣어준 다음에 삐아의 스프링 보트를 안쪽에 살짝 얹어줬어요. 코 하이라이터는 또 다른 거 썼거든요. 요거 말랑만주.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